친환경 차량 누적 등록 150만 대 돌파. 지금은 친환경 시대.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어. 우선 더 많은 사람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작년보다 31% 늘렸어. 5,700만 원 미만 차량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5,700만 원 이상, 8,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도 보조금 50%를 지원해. 또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인데 우수한 성능의 전기차를 확산시키겠다는 뜻이야. 성능 보조금이 감액되는 차량도 있지만 성능 보조금이 신설되는 차량도 있어. 구매 전 성능 보조금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봐. 잠깐,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더 많이 지원. 초소형 전기차라면 20%까지 추가 지원. 또 차량 제조사의 직영정비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%까지 차등 지급해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? 전기차를 이용하면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서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돼. 이쯤 되면 전기차 나도 고민해봐야겠는데?